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엄청난 걸 사가지고 그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짜잔! 요거는 이제 상자인데, 사실은 여기 택배 상자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언박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약간 스포일러를 하자면 얘가 유리로 된 제품이라서 혹시라도 깨지지 않았을까 봐야 되니까 일단 언박싱은 제가 혼자 있을 때 한번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디스 이즈 네버댓이라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포켓몬스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옷은 아니고 인센스 그 향 있죠? 향초 피우는 향로예요, 향로. 그래서 이제 한번 까볼게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안 돼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가타 캐치 앤 올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포켓몬 대사인가? 너 자꾸 말겠어 이런 건가? 하여튼 이렇게 열면 이제 스펀지가 짜잔 이렇게 들어있어요. 바닥판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메인 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스릴러 맛있는데 이거? 와장창 할까봐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 통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통 뭐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 상자는 버리지 않으려. 짜잔. 이게 근데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세라믹이고 하얀색이어가지고 아 얘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인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쉬워. 이게 이제 그 포켓몬스터의 팬텀이에요, 팬텀. 그 보라색 그 고스트 포켓몬 아시죠? 제가 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항상 빌런같이 생긴 애들이 더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애들한테. 얘도 그런 애들 중에 하나라서 막 극단적으로 아, 얘 모양 몸에다 타투하고 싶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이걸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문구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까 그 상자에 적혀있었던 널 잡고 말겠어 문구.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향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씌우는 거예요. 뭔가 약간 석상 같은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이렇게 하면 약간 아구가 안 맞아요. 이렇게 약간 까딱까딱 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솔직히 어차피 세워놓고 막 건들거나 이럴 건 아니니까. 여기 보면은 입에 구멍이 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향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연기가 빠져나가게 여기에도 이렇게 구멍이 돼 있어요. 얘가 디테일이 진짜 좋은 게 보면은 걔 등에 난 뿔 있죠? 이렇게 다 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빨 치아가 이렇게 너무 귀여워. 혓바닥 디테일 눈알 이렇게 있고 사실 얘는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보라색 몸에다가 빨간색 눈이 진짜 매력적인 앤데 그게 안 나타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이즈도 좀 커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향을 피우려면 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향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왔어요. 이것도 마침 딱 오늘 와가지고 짜잔. 어 귀엽다. 이거는 이제 받침대예요, 받침대. 향 꽂아놓는 거. 와 진짜 귀엽다. 짜잔. 이거는 이제 그 세라믹으로 된 원꽃 입 모양 향꽂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길쭉한 인센스를 여기다 꽂아놓을 수 있어요. 이제 스틱을.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여기 햄 건데. 어 향기가 밖에서도 나네. 네임 포레스트 열대 우림 향이래요. 그리고 요거는 찬단향. 약간 그 우리들이 이제 편집샵 같은 데 가면 많이 맡는 그 향 냄새 있잖아요. 그게 요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샀어요. 저는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항상 그 향을 피워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피워보도록 할게요. 아, 꺼버렸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사실 여기다가 향을 꽂으려면 향 이 구멍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놔줘. 귀엽다.
산단향 요거를 먼저 피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샀어요.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서 피우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에 20개 들었다. 여기 20개 들었고 이렇게 찬단향 이렇게 있는데 이 팬텀 길이를 뛰어넘는데 이렇게 반으로 부러뜨렸어요. 요거를 여기다 꽂고 이렇게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 꺼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닫아줍니다. 아, 까딱까딱 거리는 거 너무 아쉬워.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한번 향을 한번 피워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너무 연기도 이쁘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얘가 가격이 굉장히 사악해요. 이게 물론 이렇게 딱 실물로 받아봤을 때 퀄리티는 진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격이 14만 9천 원이거든요. 일단은 막상 지금 연기 나고 막 이렇게 향 피워지고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런 글기 적혀 있는 것도 그렇고 뒤에 이렇게 뿔 같은 거 굉장히 그 팬텀의 그 모습을 잘 형상화한 것 같아가지고 완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유광으로 완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너무 예뻐가지고 향 피워봤을 때는 완전 만족. 하여튼 여러분 이거 향 이제 인센스를 피우고 나서 이런 향 나는 것들이 사실 기관지에 되게 안 좋대요. 이거 향 인센스뿐만 아니고 이거 향초 이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런 거 피우고서 꼭 환기 잘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향초를 계속 피웠었는데도 이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하나 다 피고 환기를 이따가 한번 시켜주려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거 향, 이 찬단향? 이거 피워봤는데 근데 제가 상상하던 그 편집샵 냄새가 아닌 느낌? 아닌가? 이게 꺼져야지 냄새가 좀 달라지려나? 하여튼 요거 뭔가 제가 기대했던 향은 아니에요, 솔직히. 나중에 요것도 한번 피워보려고. 이건 뭔가 약간 되게 비누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리뷰를 한번 해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